그립 잡는 경우, 그립 잡는 거는 이라고 해야지. 그립 이거는 잡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안녕하세요. 콕처의 장기린입니다. 오늘은 콕 선생님 또 어떤 걸 알려주실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콕 선생님. 안녕하세요, 콕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오늘은 또 어떤 거를 또 알려주시려고 준비를 하셨나요? 복식 경기에서 사람이 있을 때 사이드 쪽으로 볼을 많이 빼잖아요. 그쵸, 그런 그쵸. 상황이 왔을 때 연결시킬 수 있는 백핸드 드라이브에 대해서 오늘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식에서 제일 중요한 드라이브 부분인데 백핸드 부분이 그렇죠. 또 백으로 공격을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 중 하나인 백핸드 드라이브를 좀 배워볼 텐데요. 네. 김혜정 선수가 김혜정 선수가 주시겠습니다. 직접 또 여기로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강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김혜정입니다. 어떤 부분을 오늘 또 중점적으로 알려주실 거예요? 오늘은 스텝이랑 스냅 쓰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간단하고 자세하게. 네. 그렇죠. 스텝이랑 스냅 쓰는 거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민영 선수 오늘 네. 또 도우미로 네. 또 혜정 선수 볼을 올려주실 건데 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러면은 오늘 백핸드 드라이브를 배워볼 건데 희정 선수, 많은 분들이 백핸드 드라이브를 할 때 이 백그립을 어떻게 잡는지 많이 헷갈리신 분들이 있어요. 한 번 더 짚어주실 수 있나요? 그립 잡는 거는 백그립 잡은 상태에서 네모난 면에 엄지손가락을 받치고 이 상태에서 스윙은 이렇게 뒤로 뺐다가 앞으로 나가면서 스냅을 주는 이런 스윙 빠르게 하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네. 소리도 안 나고 힘도 없어서 저는 그냥 이렇게 네. 네. 스텝은 어떻게 밟아요? 공격 위치에 있을 때 파트너가 앞에 있는 앞에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네, 앞에 스텝은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네, 이렇게 네. 해서 빨리 하면은 이런 스텝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많은 분들이 조금 밀어서 치는데 잘못된 예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공이 뜨네요. 이게. 팔로 스윙을 하다 보니까 스냅이 지금 이제 먹히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궤도를 정확하게 깔려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순간에 이제 스냅이 들어가줘야 공이 쫙 깔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팔로 스윙을 하지 마시고 또 팔로 스윙을 하게 되면 또 엘보에 또 과부하가 생겨서 부상이 또 와요. 그래서 꼭 스냅으로 손목 스냅으로 임팩 순간에 손목 스냅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식을 하다 보면 사실 위치가 지금 파트너가 앞에 있는 상황이 있고 옆에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수비 형태가. 네, 그렇죠. 지금은 네. 뭐 서비스 처리를 받는 상황이라든지 지금 네. 공격 상황 이럴 때는 이렇게 투스텝으로 밟아 나가면서 내가 전진을 하면서 네. 그렇게 볼 처리를 해야 되지만 네. 지금 수비 상황에서는 파트너가 나랑 양옆으로 지금 퍼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는 투스텝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원스텝으로 다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스윙은 더 짧게, 스텝도 더 짧게 해서 원스텝으로 나가면서 그렇게 백핸드 드라이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짧게 짧게 라켓을 들고 엄지를 계속 받치면서 손목 스냅이 그렇죠. 손목 스냅이 짧게 짧게 계속 들어가죠. 네. 이런 식으로 짧게 짧게 공이 절대 떠가면 안 돼요. 내가 친걸 구경하다가 사실 놓치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그렇죠. 잘 치지도 않았는데 그거 막 감탄하고 막 보다가 역습 맞고 막 그런 네. 경우 있는데 그러지 말고 치고 바로 준비. 치고 바로 준비. 스냅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느끼시면서 백핸드 드라이브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동호인 입장에서는 이제 많이 치다가 이 백핸드 부분을 이제 계속 잡고 있다가 오른쪽을 또 못 치는 경우가 있고 또 오른쪽을 치다가 내가 백핸드 그립이 또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빨리 그립을 바꾸면 좋을지 한번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동호인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시는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은데 백핸드 그립을 네. 잡으실 때 세게 치려고 너무 꽉 잡아요. 임팩을 하고 나서도 이러고 계속 세게 잡고 있단 말이죠. 그러지 네. 마시고 임팩이 끝났으면 바로 힘을 푸시고 엄지를 잠깐 조금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잡으셨다가 포핸드로 왔을 때
라켓을 틀면서 포인트로 드라이브가 나가는 형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짧게 가고 이런 식으로 연결 동작으로. 바로 연결 동작으로 계속 백으로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올바른 그립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바로바로 될 수 있게 준비가 바로바로 돼야 되겠죠. 그럼 그립 바꾸는 이 훈련 같은 걸 많이 해야 되겠네요. 손에 있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헌펄 훈련이라든지 이렇게 파트너랑 난타라고 하죠. 이렇게 훈련을 할 때 내 그립의 변화를 본이 좀 느끼시면서 라켓을 좀 약하게 잡는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를 치다 보면 때로는 이제 밀려서 드라이브 못 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공들을 다들 이제 급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때려요. 공이 많이 올라가고 당황하면 꼭 세게만 치려고 하고 그냥 일단은 그 상황이 급급하니까 그냥 넘기기 지금 바쁜데 그럴 때는 백핸드 드라이브로 연결을 하다 보면 좀 밀려서 그렇죠. 걸리거나 바깥으로 나가거든요. 네네. 늦을 때는 이미 그쵸, 늦었어요. 이거 내가 늦었어요. 지금 이미 늦었는데 이건 백핸드 드라이브로 연결시킬 수가 없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밀리니까 이렇게 처리를 백핸드 드라이브로 처리하기보다는 먼저 라켓이 먼저 나가서 상대편 코트 서비스 라인 정도를 보시고 좀 눌러준다는 식으로 네, 그런 느낌으로 떨어뜨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미 늦은 상태에서 지금 내려놓는 거. 이거 어차피 세게 쳐봤자 상대방이 밀고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시스템적으로 역습을 당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냥 앞에 짧게 떨어뜨려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음에 또 스트로크의 연계성이 또 되니까 이 방법이 실전에서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맞아요. 네, 오늘 백핸드 드라이브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오늘 배운 거를 조금 많은 분들이 이제 활용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실전에서 이렇게 사이드로 빠져나오는 홀들을 백핸드 드라이브로 잘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에 적절하게 맞게 백핸드 드라이브를 구사할 수 있을 때는 과감하게 시도를 하시고 좀 늦었다 싶을 때는 좀 떨어뜨려주는 그런 커트를 활용하셔서 실전에 많은 도움을 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혜정 선수 오늘 함께 했는데 어떠셨어요? 좀 긴장을 많이 해서 준비한 게 좀 많았는데 다 못해서 조금 아쉬워요. 아쉬워요? 네. 다음번에 좀 많은 멘트랑 좀 좋은 팁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꼭 쳐! 꼭 쳐!